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암페로! 와우! 또 오랜만에 우리 멀티죠. 2021년 들어서 첫 멀티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지금 되게 한정적인 개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암페로가 이런 핑크핑크한 의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엄청 블랙에 핑크. 와, 이건 진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이잖아요. 지금 핑크가 나오고 있잖아요. 와, 이게 딸기맛 아이스크림. 딸기 우유인데? 아, 그래. 전 되게 핫핑크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거 핑크 에디션 나왔다고 해가지고. 와, 근데 색깔은 진짜 파스텔톤 완전 잘 칠해졌긴 했다. 근데, 오. 그렇지? 아무래도 핫핑크면 좀 너무 튀었을래나요? 좀, 그쵸? 좀 그런 것도 있었겠죠? 블랙에 좀 더 화이트가 섞인 핑크라서, 네, 블랙의 노브나 아니면 이 기기판이 좀 더 잘 보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무게는요, 너무 가벼워요. 예. 네. 뭐 옆에서 이렇게 반응을 그렇게. 네, 전체적으로 무게가 너무 가볍고요. 한 이펙터 한 3개 정도 들었을 때 그런 무게?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네. 다 돼요, 다. 여기 보면, 예. 리프트, 그라운드 다 있고요. 여기 아웃풋, 단자 익스프레스 페달. 그리고 모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라인. 이렇게 모드로 해서 인풋으로, 예, 넣으면, 사운드 넣으시면 되고요. 억스 단자, 폰 단자 다 있고요. 예. 언밸런시드 아웃풋, RL 다 있고, USB. 네, 파워, 미디 인, 네, DC 케이블. DC는 동봉이 되어 있지 않아요, DC 케이블은. 파워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얘는요, 그냥 그거 케이블이에요. 네, 연결량 USB. 네, USB 케이블이라서 DC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DC 너무 가볍게 잘 나왔죠? 네. 오, 자, 무게 한번 봐볼게요. 네, 아까 3개 정도. 아하! 오! 1.4kg. 1.4kg. 그쵸? 한 3개 정도? 저 500g 3개 정도. 1.4kg죠. 여기 또 락 장치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거 사용 방법 알아보고요.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데이 기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멀티 이펙터, 암페로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암페로. 네, 역시나 요즘 정말 핫한 핫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얘는요, 지금 너무 핑크핑크하죠? 네, 진짜 핑크핑크. 딸기 우유 핑크. 근데, 네. 이게 기본형이고, 그렇죠. 네, 이게 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 핑크가. 네. 색깔만 달라요. 그래서 리미티드라서 아, 좀 가격이 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서킷이나 이 구조나 안에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네. 똑같고 컬러만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가격엔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색깔 자기가 원하시는 거 이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보니까 얘가 더 이제 한정 희소성 있겠죠? 네, 좀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그쵸? 네, 갑자기 뭔가 네. 나만 갖고 있을 것 같고 뭐 상술인데 예쁜 상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편에 이어서 이 멀티 이펙터와 함께 해볼 건데요. 사실 멀티 이펙터 치고는 굉장히 초소형이고 무게도 가볍게 가볍고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안에 뭐 이렇게 조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우리가 멀티 이펙터 같이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런 것, POD나 뭐 이런 것들, 팝코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다 터치 스크린이에요. 아하. 어쩐지 뭐가 좀 없더라. 네. 그래서 직관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터치 눌러보시고 하면 예, 이렇게 적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 네, 생각을 해주시고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딱 천천히 봐볼게요. 네. 자, 우선은 지금 저희가 연결하는 방식이 이제 앰프
캐비넷의 네. 리턴으로 네. 바로 연결을 네. 했고요. 그래서 얘 본연의 사운드 캐비넷으로 들려드리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볼륨 값이 있고요. 여기에 메뉴랑 밸류 네, 노브가 있어요. 볼륨 값 지금 마스터 볼륨인데요. 아웃풋으로 마스터 볼륨이 빠져 있죠. 아, 그렇죠. 이런 것들 너무 유용하죠. 그렇죠. 네. 이거 없으면 진짜 완전 그쵸. 안에서 다 조절해가지고 네. 각자마다 다 해야 되는데 네. 얘는 지금 바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볼륨 값 바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게다가 심지어 지금 리턴으로 뺐는데 지금 저기서 값을 다 잡을 수가 없고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네. 출력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세요. 그래서 네. 얘 지금 거의 뭐 1 정도? 예, 예. 킨 그런 상태거든요. 우선 물론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라서 이렇게밖에 못 키지만 공연장에서는 한 그래도 한 9시 방에서 10시 방향만 켜도 네, 굉장히 짱짱할 것 같아요. 사운드 완전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DC 케이블이 지금 18V 500A 오 전용 500mA 전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따로 아답터 구매하셔야 돼요. 안 들어있더라고요.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파워 스위치랑 USB 아 그래서 USB 선 들어있었죠. 아까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아웃풋에 네, 모노로 끼웠고요. 그리고 여기 네, 접지도 있어요. 네. 그러네. 지금 접지 켜놨는데 그라운드. 막 왠지 시시거리고 그러면 접지를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잡음이 확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 하고 이따가 저희 2부 때는 네.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다이렉트로 좀 물려가지고 네. 레코딩 할 때 사운드는 네.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제 터치 스크린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컨트롤하고 익스프레션 네. 그리고 드럼 네. 그리고 글로벌 세팅 그리고 에디트 이렇게 네 가지로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요 컨트롤에 들어가서 네 그냥 터치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커런트 세팅 값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얘를 돌려주시면 간다. 얘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뭐 모듈레이션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파라미터 값 개인 값하고 이런 거 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좋다. 네 컨트롤 세팅도 나와 있죠. 펑션하고 탭 타겟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 원, 투 네. 이렇게 해서 뭐 얘가 원이 되고요. 뭐 익스프레션 또, 페달 투는 여기 또 꽂아서 네. 페달 저 단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하톤 소울 프레스 꽂으면 되겠네요. 네, 너무 좋죠. 그러면 왜냐면 고만해 똑같아요. 똑같아요. 딱이죠, 딱. 네. 자 그리고 여기 값 정해 주시면 세이브 누르시면 되고요. 네. 저희 백 누르면 백으로 가고요. 오. 그리고 여기 드럼은요. 이따가 우리 다이렉트 하면서 드럼 나 부수적인 건 나중에 보시고요. 네. 글로벌 세팅 들어가시면 여기 IO 값. 하고 이제 USB 오디오 여기 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탁탁탁탁 여기 풋 스위치 이 노브가 네. 좀 여러분들 많이 만지실 텐데 왜냐면 뱅크 이동을 할 때 한 버튼 하나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밟아야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나 뱅크를 내가 많이 쓴다 싶으면요 네. 이 1번을 눌렀을 때 뱅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두 개 안 밟고 하나로만 밟게. 풋 스위치로 뱅크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홀드했을 때 값도 정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풋 스위치 값은 네. 좀 많이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왔어. 여기 보시면 풋 스위치 1에 이거 탭을 하면요 패치 1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여기에 이펙터 값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루퍼나 드럼 뭐 이런 것도 다 얘를 눌렀을 때 다. 뱅크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색깔이 막 변하네요. 뱅크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네를 지정해 놓은 뱅크 값을 버튼 하나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컨트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패치 플러스 마이너스로 사용할 수 있고 익스프레션 온오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탭을 여러분들이 정하셔 가지고 탭을 해놓으면 나만의 이제 그냥 커스텀 그 탭 스위치가 되는 거죠. 풋 스위치가. 네. 이건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션 여기는 익스프레션 페달 모드랑 네. 그런 탭 같은 거 익스프레션 5, 6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우리 알라딘이나 하면은 탭을 더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 설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설정 값입니다. 여기 미디 값에 대한 거고요. 디스플레이에 가는 건데 네. 이거는 뭐
모두 1, 모두 2 이렇게 1과 2가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차이는 없었어요. 제가 바꿔봤을 때. 네. 그리고 랭귀지랑 그리고 컬러. 네. 얘는 이제 그냥 이 컬러에 대해서 나온 거. 사쿠라 핑크래요. 사쿠라 핑크. 그리고 디스플레이 타임 30분. 30분, 네. 30분 딱 꺼지나 보죠? 네, 디스플레이가 좀, 뭐, 꺼지, 변함, 30분 동안 기다린 적은 없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30분 후에 뭐, 이렇게 아웃이 예. 된다든지, 뭐,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세팅은 뭐. 그리고 EQ 값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온, 오프. 그리고 로우 게인. 미드 큐 값도 조절할 수 있네. 글로벌 EQ에서 거의 다이 전체적인 톤을 좀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쵸? 네네. 그리고 어바웃은 그냥 이거에 관한 거 설명한 거고요. 팩토리, 아, 이거는 리셋할 거냐? 리셋할 거, 맨 마지막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네, 하고요. 뭐, 이 정도. 오! 뭐야? 게임인가? 게임이야! 어머, 리얼리? 어머! 그거다. 바꿔. 세워, 세워. 이거 내가 밑에 하나 깼다 절로, 내가. 절로 딱. 일로? 예. 일로? 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렇지! 게임 하나밖에 없나요? 야, 진짜 야, 졌다 이거 이거. 나 멀티에 게임이 있는 거 처음 봤어. 야, 이거 나는 멀티에 게임 있는 야, 것도 처음 건우야. 이거 봤나? 야, 이거 말이 돼, 이게 지금? 아, 이거 저기 얼굴 빨개졌어. 야. 아, 이게 말이 아니, 되냐고. 그런데 진짜 지하양이 기계랑 친하네요. 이거 처음 보고 이걸 조작을 막 하네. 눌러보는 거지, 그냥. 야, 야,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어요, 이거. 예. 미쳤네요. 와, 메인 메뉴로 가자. 와. 또딴건 없나? 없어. 와. 와. 여기 있네. 진짜 게임 이름이 테트리 엠프리스. 그러니까 테트리스 테트리스가 아니고 아니라 엠프리스. 엠프리스. 야, 이건 뭐. 박수. 야, 하트원 야, 이겼다. 야, 최고야, 최고. 내가 예. 졌어.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네, 이펙트는 핫톤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장난이네. 아니, 웬일이래. 웬일이냐, 이거, 이런 이거 생각을. 진짜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아, 이거는 내가 연락해야 되겠다. 왜, 버즈비 식구들 단톡방에다가 이거 네. 봤냐고. 와, 장난 아니다. 아무튼, 자, 이 게임까지, 엠프리스, 테트리스 엠프리스까지 지금 설정은 글로벌 세팅에 다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뱅크 그래. 소리 좀 들어볼까요? 뱅크 소리. 자, 에디까지 가가 보고. 네. 네. 에디 보면요. 에디 보면 여기에 지금 뱅크에 아. 들어있는 에이펙터 애들이 지금 다 연결이 들어있는 어떻게 돼 거예요. 있나? 네. 아, 이거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엔딩을 게임하면서 엠프리스로 끝낼까요? 엠프리스 예. 아, 계속 떠나지가 않는데 너무 충격적인데? 네. 그래서 여기에 누르면요. 여기에 온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로 해서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이 값은 뭐 에디 눌러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 FX 원을 뭐 이게 디스트를 이제 또 모듈레이션을 바꿀 수도 있고 순서에 따라서 네, 바꿀 수 있고 하니까 에디트로 들어가면 이 FX를 여기 모두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다 테트리스 같이 하면 되네요. 네, 그냥 만지고 터치하면 알아요. 이거 뭐 내가 뭐잘 만져서 그런 게 아니야. 네, 그러면 딜레이도 있고 리버브 양도 있고요. 이게 다 이제 시그널로도 표시가 되어 있고 이름도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전혀 없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에디트 해가지고 하면 되고 세이브 누르시면 바로 되고요. 엠프리스를 봤더니 딴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 그죠, 그냥. 그냥 게임만 하고 싶어. 야. 아니, 이거 너무 재밌네. 아니, 합주실에 먼저 갔어. 애들 기다려. 애들 안 왔어. 아, 이거 하고 있는 하기는 거야. 거지. 앰프에 빠방하게 소리 켜놓고. 왜요? 와, 이거 너무 웃긴다. 자, 그러면 프리셋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우, 양질의 소리 와, 나네요. 딜레이 사운드도 너무 너무 좋은데? 좋군요.
컨트롤 사운드는요. 네. 네, 여기에 있는 모듈레이션이나 공간계들 네. 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세 개의 세 개의 이제 프리셋이 있는 건데 네, 여기다는 공간계를 네, 공간계라니까 이제 한 네 개 정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 거죠. 네. 좋다. 그렇죠. 올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좋다 리벌브도 좋고 좋네요. 좋네요. 이거 터치 스크린 해보니까 이 터치감도 되게 좋아요. 아 이게 잘 읽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굉장히 되게 좋은 네. 느낌이에요. 여기 딜레이 네, 믹스 뭐. 뭐 이런 것도 오.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앰프의 리턴으로 뽑아서 얘 본연의 이제 캐비넷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안에 우리가 획기적인 세기의 발견이었죠. 네, 네 그 테트리스 앰프리스 발견했던 거랑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부 설명과 이제 안에 뭐 이런 기능 그리고 톤 자체가 너무 선명하고 지금 여기로 빠졌을 때 출력 자체도 너무 커서 공연장에서나 시원. 너무 잘 빠질 것 같아서 선명도 면에서 차이점이 너무 심했어요. 다른 그냥 멀티의 그런 기계적인 사운드가 아니라 네. 정말 컴팩트 이펙터의 사운드 같은 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부에서는요 다이렉트로 우리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좀 연결을 한 다음에 나머지 뭐 루프라든지 드럼 같은 거 어떻게 돌리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앰프리스나 하시죠. 아 네 그럼 2부에서 뵐게요. 예 네. 앰프리스